생일 전야제 함수브루트 과자점이라는 곳에서 꽃다발 케이크를 어제 사와서 먹었는데요. 빵도 같이 사와가지고 요거는 지금 먹어보려고요. 지금 다 귀찮아가지고 세팅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까서 먹을게요. 먼저 요거는 소금빵 두 개. 이거는 가요대가 그래서 저렴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얼마였지?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왔습니다. 어제 사온 건데 아무것도 에어프라이어 돌리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삭함이 없다. 사올 때부터 잊진 않았어요. 그냥 무늬빵인데 맛이? 소금빵이 아닌데? 동굴이 나왔습니다. 이 동굴 부분은 버터 맛이 나네요. 근데 그 안 동굴 부분은 그냥 딱 그 무늬빵. 맛있다. 은은한 버터 맛과 소금 한 점 들어갔다. 딱 그냥 소금 한 점의 조화? 얘는 제가 먹어왔던 소금빵에 비해서 그냥 모닝빵에다가 버터를 발라가지고 소금 살짝 뿌려서 먹는 맛이에요. 아, 두유 가져와서 먹어야지. 저희 집에 우유는 없고요. 이거는 제가 억지로 바삭하게 에어프라이어 돌린다고 해서 제가 막 식감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진 않고 그냥 이 자체만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먹는 그냥 그런 식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데? 무늬빵이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 나는? 오, 맛있겠다. 오. 까자마자 마늘향이 확 나네요. 와. 여기가 마늘빵이 베스트 중에 속해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지 마늘빵은 세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늘빵, 쫄깃한 마늘빵, 촉촉한 마늘빵.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이게 잘 나간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사왔습니다. 그냥 마늘빵. 오. 안에 이렇게 마늘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오케이. 와, 진짜 세다, 마늘. 와, 이게 생마늘 들어간 느낌인데? 되게 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냥 마늘 바게트들은 좀 단맛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마늘이 그냥 좀 시럽 바르듯이 그 정도의 그냥 딱 적당함인데 얘는 그냥 생마늘을 갑자기 막. 응? 맛있어! 대박이죠? 이게 왜 베스트인 줄 알겠는 맛이에요. 한 입에 그냥 확 그냥. 먹긴 좀 힘들거든요. 저처럼 막 이렇게 추노처럼 먹어야 되는데. 오! 와, 달달하고. 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발려져 있는 그것들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야생처럼 먹네. 근데 이렇게 먹어야 돼요. 먹기 힘들어. 버터도 진짜 많이 들어갔나 보다. 좀 오일리해. 달고, 응? 달고, 또 달고. 그냥 대충 봐도 진짜 막 아낌없이 들어가겠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이 안에 슈프레드가. 너무 맛있다. 와. 워낙 이게 겁나 강력하고 세가지고 이런 거 조금 빨리 물려하시는 분들은 절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한 두 조각만 먹어도 좀 충족이 되거든요. 제가 충족이 안 돼서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좀 너무 맛있어서 지금 계속 먹는 거고. 와. 이 정도면 입에서 그냥 하루 종일 마늘 냄새가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치즈 굳은 거.
이 마늘을 얼마나 세면 위에 살짝 올라간 치즈 맛이 안 느껴질 정도예요. 솔직히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조각 조금만 남겨놓고 이건 조금 아껴 먹을래요. 응. 냅두고 아껴 먹고 싶은 맛이야. 정신없이 다 먹을 뻔했네. 그리고 이거는 냉장고 좀 식혀가지고 차갑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허잇. 다음은 이거 러스크입니다. 바삭파 수장으로서 겁나 바삭한 거를 이렇게 하나 골라왔어요. 이것도 베스트에 있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냥 러스크가 아니고 카라멜 러스크고요. 한 봉지 다 해가지고 이만큼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려나? 얘를 숙여서 이 정도 나왔어요. 네. 많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뭐 박혀있는데? 건포도인가? 제가 카라멜 너무 진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카라멜에 냉정해가지고. 근데 카라멜 진하지 않고 진짜 은은하게 달달한 그 딱 맛이 발려져 있고 건포도의 단맛이 딱 어우러지면서 이거 뭐야? 이거 박혀있는 거 이거 뭐야 저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피자초다. 오 미쳤다. 와 디테일 뭐야 진짜. 사실 여기가 가격대가 그렇게 막 엄청 막 싸다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고심해서 사와야 하는 그 정도인데 먹어보니까 왜 그 가격인지 이해가 바로 되는 그런 맛이에요. 디테일도 미쳤고. 와 진짜 맛있다. 이 건포도가 사실은 초코였으면 조금 실망했을지도. 아니 더 맛있었을려나? 왜냐면 카라멜 은은한 단맛을 초코가 약간 눌러버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건포도가 지금 딱 좋아요. 와 내 거 다 성공했다. 와 케이크도 맛있었거든요. 소금빵은 또 사먹을지 모르겠는데 이 바게트랑 러스크는 진짜 꼭 사먹을 것 같아요. 만약 또 가면 또 사먹을 것 같아요. 그냥 러스크 말고 이거 사온 나 정말 잘했어. 와우. 오늘 저녁에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일정을 두 개 취소하고 지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이거는 카라멜 좀 녹진한데? 살짝 케바케했네요. 러바러. 카라멜 좀 많이 묻어드는 부분은 더 카라멜 맛이 많이 나고 덜 묻어있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라이트한 느낌? 담백한 느낌? 와 너무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였고 근데 마늘빵이 진짜 저 인생 마늘빵 찾은 것 같고요. 추천합니다. 원래도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추천! 그럼 전 티 보면서 이거 다 마저 먹을게요. 빠위! Hi. 제가 앞머리를 잘하는데요 망해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내 안경 어딨어? 난 이렇게 진짜 대대대대대 망한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일단 이거 뿔면서 아니 이거 뿌니까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짠 이건 짜파게티 국탐? 어찌고 저찌고인데? 응. 짜파게리 짜파게티 먹어볼게요. 면부터 맛있겠다.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입천장 소중하니까 짜파게티인데? 그 짜파게티인데 면이 다르네. 짜파게티인데
치킨 대 면인 라볶이인 그거다? 그건 그건데요? 이 설명 그대로? 오! 라볶이로 짜파게티 먹으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느낌이. 면이 진짜 딱 라볶이 면이에요, 이 면이. 아, 맛있다. 여기 떡도, 떡도, 떡도. 아먹도. 떡이랑 너무 그냥 딱 그 봉지 간편식품 맛입니다. 아, 이 면이 이 라볶이로 이렇게 먹는 이 맛이 지금 너무 예술이에요. 라볶이 얇은 면으로 먹으니까 다르네요. 느낌이. 사실 오늘 잠깐 나가려고 옷 다 씻고 옷 입고 막 준비 다 했는데요. 선크림도 바르고 나가기 직전에 앞머리 망치는 바람에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아, 앞머리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길이를 보고 이렇게 잡아서 잘랐거든요. 근데 길이를 잘 봐놓고서는 가위로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헉, 등골을 선으로 둬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반 짤파게티로 먹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쫀득함, 그런 게 지금 이 면에서 싹 난다. 국물을 벅치고 국물이 좀 없네요. 정량에 넣었는데 너무 많이 끓였나? 이렇게. 다른 토핑보다도 면이 많아 좋다요. 아, 떡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면이 불어서 많아진 건가? 많아요. 아니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그래서 뭐 잘 됐지 뭐. 그냥 집에나 있자. 치즈 좀 추가해서 먹을까?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이렇게 부니까 뿌얘지는구나. 이렇게 먹어야겠다. 맛있다. 우와, 짜파게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이걸로 완벽하게 혈중 짜파 농도가 딱 채워졌어요. 완충. 진짜 그냥 쫀득한 짜파게티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라면 사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라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분식집 가면 이런 라볶이는 자주 시켜 먹어요. 소스가 이제 약간 녹진해져가지고 오늘 에어컨 하루 종일 안 켜고 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굉장히 덥네요. 땀나. 이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많이 남았는데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이거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사온 연세우유 롤케이크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크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거를 저희가 10개 들었는데 한 박스 사왔거든요. 냉동시켜놓고 쫌쫌따리 하나씩 꺼내서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안에 그냥 우유 맛 아이스크림 그냥 그거고. 아, 상어에 10분 냅뒀다가 먹으면 가장 맛있대요. 한 번도 10분 냅뒀다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꺼내서 바로 먹었는데.
이거 약간 수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거 처음 먹었을 때는 제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특별한 맛이 없고 평범한 그냥 우유를 이렇게 얼려 먹는 맛이어가지고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롤며든 것 같아요. 이 서걱서걱거리는 아니 스걱스걱 이 식감도 너무 좋고 이렇게 멍때리면서 먹거든요. 사랑하고 싶었는데 안말도 망했고 비도 오고 집에서 꿀 토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빵. 저희 생일은 끝났지만 케이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짠! 저희 회사에서 보내주신 레터링 케이크인데요. 먹을 만큼만 가져오다가 살짝 망가졌는데 그래도 맛은 변함이 없을 테니 먹어볼게요. 안에 보니까 쿠앤크 같더라고요. 쿠앤크 생크림? 약간 그런 느낌. 겉에는 어떤 느낌일까? 아니, 어떤 크림일까? 이렇게 먹어볼게요. 치즈! 우와! 진짜야 진짜? 치즈예요! 와우 안에는 초코 겉에는 치즈? 미쳤다. 왜 이렇게 마카롱? 치킨? 이게 너무 귀여우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맛있게 먹지. 맛은 똑같아요. 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뭐 딸기 맛 오렌지 색깔이라고 해서 오렌지 맛 이런 게 아니라 다 치즈인데 색깔만 다른 아니 그냥 생크림이 아니라 이렇게 쿠앤크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달달해요. 엄청 막 와 달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원래 쿠앤크가 단 초코는 아니잖아요. 이 겉에 치즈 맛이 가장 세요. 이 케이크 중에서. 맛있다. 생일이든 아니든 요즘 케이크들 먹으면서 느낀 점은 예쁜데 맛까지 좋아. 진짜 다들 금손들이셔. 겉에랑 안에랑 맛이 확실히 다르니까 뭔가 먹으면서 두 가지 맛 케이크 그런 느낌? 이제 버터크림 저번에 먹었던 그 케이크는 생각보다 빨리 물렸는데 진짜 이번엔 진짜 뻥아치고 한 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알 이거 반 괜히 저기 왔다. 오레오 과자 씹혀. 맛있다. 와 맛있다. 빵은 일반 그냥 케이크 시트 그건데 좀 더 안에 그 빵의 식감이 이렇게 결결이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빵입니다. 안에 크림이 많이 들어있어 좋다. 시트 사이에 발려져 있는 크림이 버스에만 남았네요. 치즈가 진짜 제일 강력해요 맛이. 이게 안에까지 치즈였으면은 얘도 절반 정도밖에 못 먹었을 텐데 딱 좋아. 맛있어. 내 케이크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최근에 크림빵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사실 케이크도 약간 결이 비슷하잖아요. 크림빵이랑 크림빵이 좋아지면서 케이크도 좀 덤으로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이냐? 아 몇 년까지는 아니고 반년 만에 진짜 샐러드 오랜만에 먹으려고 샐러드 사왔는데 사람 마음이 집 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케이크 먹고 있네요.
괜찮아. 샐러드 먹고 케이크 먹지 말라는 법 있어? 이거 먹고 샐러드 먹으면 되지. 너무 잘 먹었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여튼 케이크도 왜 이렇게 맛있냐? 치얼스. 이거는 맥주 아니고요. 체리콕 콤부차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7분 만에 다 먹었네요. 잘 먹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특히 노잼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